윤세빈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사 초년생이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콩이를 데려온 지는 한 6개월쯤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예쁜 콩이가 뭐든지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특히 구두 같은 걸 유난히 잘 물어뜯어서 제가 늘 신발장 안에다 넣어두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현관에 구두를 막 벗어던지고 들어간 사이 우리 콩이가 제 신상 구두를 너덜너덜하게 물어뜯어 놓은 거 있죠. 아, 그 구두 제가 12개월 할부로 산 거였단 말이에요. 구두뿐 아니라 가방 벨트 같은 것도 종종 물어뜯는데요. 콩이! 너! 이게 다 뭐야? 응? 잘했어? 잘못했어? 에휴, 아니야. 네가 뭘 알아. 어휴, 밖에 놔둔 내 잘못이지. 어느 쪽 콩이야, 콩이야. 매번 이렇게 혼내려고 할 때마다 콩이가 그 장화신은 고양이 표정 아시죠? 그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 마음이 또 약해지거든요. 우리 콩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빨이 간지러워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가죽 제품 같은 걸 유난히 좋아하는 걸까요? 아, 구두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카드 할부금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쓰레기일까요? 흑흑,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자, 윤세빈 씨 사연 잘 봤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이렇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네. 예, 예. 저도 처음에 집사라고 하셔가지고 고양이가 왜 이렇게 많이 물어뜯어 이 생각을 하다가 요즘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네. 다 집사라고 하시니까요. 네. 뭐 보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아, 그래요? 잘, 좋은 생각도 있고 잘못된 것들도 있고요. 어, 나 잘못된 거 모르는데. 아, 잘못된 거 좀 있죠. 아니, 왜냐면 신발장 빨리 안는 거요? 아니 뭐 그거는 실수를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우선 칭찬할 거. 항상 칭찬을 먼저 해야죠. 이런 마인드가 좋습니다. 네가 뭘 알겠어. 그리고 그치, 그치. 그거는 내가 신발장에 좋은데. 넣어놓는다. 예, 넣어놓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얘네들은 100만원짜리인지 만원짜리 삼선 슬리퍼인지 100만원짜리 명품 구두인지 몰라요. 네. 그냥 보면 자기 장난감으로 특히 어린 나이 아이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발장에 넣어놓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가장 잘못한 게 혼내다가 갑자기 네가 뭘 알겠어 이러는 거. 저도 많이 그래요. 이거 예. 마음 약해지신 예, 분. 예, 예. 네, 강아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엄마 왜 저래?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난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 절대. 아니 왜냐면 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이렇게 앞에 와서 앉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자기가 인정을 한 거니까 알았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강아지들의 그런 표정과 그런 행동은 남자들의 미안해다. 지금 목요일날 한번 더 나와주세요. 우리 목요일날 연애야. 이건 남자들의 미안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모르고? 그냥 이걸 그냥... 넘어가보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네, 내가 이런 행동을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저도 그 준이가 이제 쉬를 좀 바깥에다 싸놓으면 준이 왜 그래? 그러면 지가 이러고 있다가 앉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지도 아는구나. 그리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요. 그러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준이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 또 갑자기 화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앉으니까? 넘어가. 그래서 내가 딱 앉아서 이렇게 불쌍한 표정 지으니까 역시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넘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남자들이 많죠. 미안해. 네. 남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미안한 바로 미안한 거 알고 사과하는데요. 저도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미안은 한데 왜 미안한지 모르겠는 그치? 거. 그래서 가끔 있죠. 그래서 여자들이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렇죠. 얘기해봐. 뭐가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해.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미안해요? 네. 그럼 강아지는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걸 알려주려면 그 즉시, 그 즉시. 네, 보통 3초라고 얘기하고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0.5초입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도 지금 늦게 이제 퇴근하고 와서 봤을 때 이제 하니까 얘가 이제 모르는 상황이 된 거고요. 아, 멘붕 오겠네요. 네. 그야말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지금 6개월 됐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에서 6개월 때는 이빨이 엄청 간지러워서 엄청 모든 물어뜯을 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어뜯을 걸 주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주셔야 되죠. 이걸 안 된다고 혼내면 안 되고요.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씹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이걸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대체품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저 같으면 문 앞에 펜스 쳐놓을 거예요. 그렇죠. 가림막 같은 거. 네, 거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쳐놓고 이제 이빨을 막 씹을 수 있는 장난감들을 제공해주면 이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절로 없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배우는 과정이에요.